금일은 토치를 조작하고 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토치. 어떻게 시작을 하든 마무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오는 게 좋습니다. 내리고 그대로 가고, 내리고 그대로 가고. 토치가 어떻습니까? 점점 정상적인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배관이 있다는 가정하에는 몸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수직으로 들어와야 배관을 오른쪽 좋은 편에서 한 60에서 70% 정도 용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 한쪽에 무조건 장애물이 있을 경우가 현장 포인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들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때는 들고 그대로 고 들고 그대로 고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가자! 가자! 네! 안녕하세요,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이 토치를 이용해서 이 위빙을 하면서 토치를 조작하고 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초보 용접사분들이 용접을 할 때 용접을 하는 중에 계속 스위치를 눌려서 크레이터를 잡거나 혹은 끊어서 다시 시작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용접을 기본기를 익히는 데는 사실 안 좋은 조금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접을 할 때부터 좀 연속성 있게 용접을 하는 방법과 위빙을 하면서 토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토치 조작법에 대해서, 운전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요 가까이 한번 와보시면 토치 같은 경우는 위빙을 하면 어떻게 시작을 하든 마무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오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현장 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쪽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쪽에 배관이 설치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한쪽을 똑같이 가게 되면 배관이 이쪽에 서 있으면 어때요? 몸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관이 있다는 가정하에는 몸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수직으로 들어와야 배관을 오른쪽 좋은 편에서 한 60에서 70% 정도 용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토치를 마무리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세워서 토치가 들어오는 게 좋은데, 그러면 운전 시작을 할 때도 이렇게 오는 게 좋냐? 사실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시작을 하든 마무리가 이런 방향으로 오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이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운전을 하는 방법을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좀 가까이 보시면 토치를 시작하면 눈빼서 시작해 볼게요. 눈빼 시작할 때 토치 손목을 보시면 손목을 내릴 때 조금 더 내려주고, 또 들 때는 수평으로 그대로 가고, 내릴 때 딛고 딛고를 운전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내리고 그대로 가고, 토치 각도를 보시면 내리고 그대로 가고, 내리고 그대로 가고, 토치 끝은 그대로 있어요. 내리고 그대로 가고, 내리고 그대로 가고, 내리고 그대로 가고, 내리고 그대로 가고. 토치가 어떻습니까? 점점 정상적인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많이 갔다 그럼 들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때는 들고 그대로 가고, 들고 그대로 가고, 들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게끔 운전을 해야 된다. 요거를 조금 가까이 한번 위빙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자 보십시오. 잘 보입니까? 네, 여기서 토치를 내릴 때, 자 손목하고 같이 한번 비춰주세요. 내릴 때 지금 요 방향을 그대로 이렇게 돌릴 건데,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는 내릴 때 조금 더 내려주고, 꺾을 때는 옆으로 갈 때는 그대로 내릴 때 꺾어주고 그대로 고, 꺾어주고 그대로 고, 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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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딛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토치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들려면 토치를 들고 수평으로 가고, 들고 수평으로 가고, 들고 수평으로 가고, 들고. 토치가 점점 어때요? 네, 들리죠? 이런 토치의 들림과 밀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토치를 운전할 수 있어야 된다. 실제로 항상 마무리는 이렇게 와주셔야지 한쪽 편에서 60에서 70% 이상 용접을 할 수 있게 된다. 왜냐? 한쪽에 무조건 장애물이 있을 경우가 현장 포인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용접하는 영상, 토치를 운전하면서 용접하는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네!